뭐냐고 보고 싶었다고. 여, 희사시부리다며. 지금 제주도 아니냐고요? 왜요? 잘생긴 사람 봤어요? 어? 저 아니에요. 사진이 많아요. 보여드릴게. 누구랑 갔어요? 비밀? 비밀이야. 누구게? 자, 그럼 여행 다녀온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번 주에 갔다 왔었는데 어우 진짜 되게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어요. 저는 제주도 여행 간 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두 번 가봤어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수학여행. 여행이 아니죠. 수학여행은 그냥 정해진 코스대로 딱딱딱 움직이는 거의 뭐 자동사냥 게임 마냥 이제 흑돼지 코스, 출연의 코스, 마지막 장기자랑 코스 막 이런 딱 그냥 코스 따따닥 움직이는 거라. 두 번째는 누나 결혼식.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결혼식 딱 보고 바로 집에 왔기 때문에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번인데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마침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일을 지금 그만둔 애가 있더라고요. 실직자 상태여서 제가 꼬드겨서 갔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에레님 www 살아있었냐고 살아있었다고 어이 어이 어마해. 구독 아리가또네. 저분도 이제 다 망가졌어. 이제 코이츠 이러고 있어. 해킹 당함 저거 봐. 전에 누나 결혼식 때는 김포에서 가가지고 몰랐는데 광주에서 가잖아요? 30분 걸려요. 30분. 진짜 비행기 떼고 30분 만에 내려요. 이제 이어폰 주섬주섬 꺼내서 노래 5곡 들었더니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 곧 제주공항 도착합니다. 그래서 어? 나 이어폰 꺼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나 노래 200곡 저장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개 듣고 내렸어요. 이어폰 괜히 가져갔어. 아 이제 내리자마자 먹은 거. 내리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밀면집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물 밀면을 먹고 친구는 비빔 밀면을 먹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밥 먹자마자 이제 바로 간 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981 파크라고 범퍼카도 있고 여기가 메인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 이 카트인데 이게 무동력 카트예요. 그래서 난 좀 재미없을 줄 알았어. 무동력 카트면은 내가 엑셀을 안 밟잖아.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는 거라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야. 얘네 동력이 있어. 이거 배터리야. 얘네 이거 자동으로 움직여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 쳐.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올라가겠어. 내가 뭐 폐쇄를 밟을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신기해. 다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갑자기 자동으로 움직여. 이때부터는 자동이야. 갑자기 개빨라 우웅 하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요. 혼자 정해진 코스로. 그래서 얘가 온 거야 얘도 지금 이거 자기 혼자서 알아서. 재밌습니다. 되게 빨라요. 사람도 되게 많고 줄 서 있었어. 그래서 줄 서 탔어. 그래서 멀리서 이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날씨가 좋았어요. 또 저 1등 했었는데. 아, 아 나는 약간 나도 이거 1등 하려면은 무조건 절대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안 밟을 수가 없던데. 존나 무섭던데. 개빠르던데? 어. 그래서 처음에는 나 총 3번 탔는데 처음 탔을 때 등수 완전 낮고 세 번째 탔을 때가 등수 높았어요. 점점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금방 들어왔어. 아 이거 이제 아까 보였던 범퍼카인데 이 범퍼카 보면 이제 이렇게 랭킹이 나와요. 이제 이 범퍼카가 그냥 박으면 안 되고 좀 이 규칙이 있어. 앞으로 남을 박아야지 점수를 먹는데 정면 박으면 점수 없고 뒤에를 박아야 점수를 주고 측면 박으면 점수 조금 준다. 잘 박아야 돼요. 근데 바로 1등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저예요. 바로 1등 박아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지렸죠. 이게 조작이 좀 특이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좀 조작이 특이하게 생긴 게 이게 스틱이 이게 두 개야.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틱이 두 개거든요. 이게 조작이 좀 되게 희한해. 근데 저는 이 조작을 알아요. 저는 이 조작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냐. 불려라 왕자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스틱 두 개로 움직이는 그 조종법이거든. 그거랑 조종법이 똑같은 거야. 앞으로 가려면은 둘 다 앞으로 해야 돼요. 뒤로 가려면은 둘 다 뒤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 쉽죠? 방향 전환 좀 헷갈려요. 왼쪽으로 돌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뒤로 하나 앞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처음 하는 사람 되게 헷갈리거든. 하지만 나는 이 조작법을 알고 있는 거야. 왕이 잘 박았다 이해하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저는 조작법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1등 박아버렸습니다. 점수 차이 보이시죠? 1등이랑 2등이랑 제 친구는 이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걔 뭐 십몇 등 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 실력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 없어? 범퍼카 사람 없어서 친구들끼리만 타서 3명이서 하면 개노잼일 것 같은데. 범퍼카 총원 3명이서 박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먹은 건 아니고 이제 이 게임을 하면은 이제 막 무슨 배지를 줘요. 그 어플에서. 어플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배지를 받으면은 이걸 먹을 수 있어 공짜로. 브로콜리 튀김인데 맞구나. 나는 브로콜리 튀김이라서 되게 좀 에? 이랬거든? 개맛있어. 이거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공짜로 먹었는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꽉 찼어. 튀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완전 꽉 찼어. 다 못 먹었어요 둘이서. 원래는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까 이랬거든. 근데 다음 일정도 먹는 거라 이거 먹긴 좀 애매하고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걸 준다네? 그래서 공짜로 먹었죠. 이제 먹고서 이제 돌아댕기다가 또 찍고. 아 이거 택시 탈랐는데 택시가 귀여워서 찍었어. 미친 라이언이 한라봉이네? 도라로망이네? 바로 찍었지. 그리고 바로 갔던 게 이게 여기는 원래 갈 예정이 아니었는데 그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빛으로 된 뭔가 박물관 이런 건데 가니까 맨 코스밖에 없어.
맨 커피밖에 없어. 여기 왜 갔냐면 원래 앞에 981 파크를 타고 나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야. 보니까 되게 남어. 보면 해 중천이잖아요. 되게 오래 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놀고 나니까 지도로 뭐 있나 하고 보는데 바로 옆에 있더라고. 여기 아르떼 뮤지엄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 보니까 만 원밖에 안 해. 또 이제 입장료도 만 원밖에 안 해. 그래서 가봤더니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해봤는데 뭐 그냥 맨 사진 찍는 이런 거밖에 없어. 사진 찍는 거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가서 뭐해요? 구경하다가 재밌네 신기하네 이런 거야. 다 커플이야. 여기는 이제 컵 올려두면 이렇게 막 하늘에서 이걸 인식해서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쏴주더라고요. 아 이거 981 파크 그 뭐냐 기념품 산 거. 이거 되게 힙해서 샀어. 기념품 다 안 이쁜데 이건 이쁘더라. 제 운동기 이거 붙여놨어 이거. 여기는 이제 샀던 건데 이거는 에레님 드린 거. 이거 요거랑 에레님 드린 거고 나머지 저희가 다 먹었는데 이거 개맛 없어요. 배 진짜 10노 맛이어서 깜짝 놀랐어 진짜. 비타오백 이거 맛있더라. 이거 비타오백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도라르방 모양이거든요. 이거 맛있어가지고 저 이거 어머니한테 시켜드렸어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나서 저녁으로 갔던 데다 이제 저녁으로 고깃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벽에 연예인 사인이 엄청 많아. 근데 딱 보고서 알았지. 와 여기 맛집이다. 사인을 잘 보세요. 사인이 있다고 다 맛집이 아니야.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가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사인 정말 많은 음식점 간 적 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벽에 있는 사인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맛있다는 사인이 하나가 없는 거야. 그 많은 사인 중에 번창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막 그런 말밖에 없어요. 맛있다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소름이 쫙 도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한 명이 없지? 근데 여기 보세요. 다 맛있다잖아요. 맛있었습니다 여기. 정직한 돈이라는 고깃집이었는데 난 딱 이 숯 보자마자 느꼈어. 아 이거는 이 숯발이다. 여기는 이 숯을 내가 찍은 이유가 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 숯에 구우면은 뭘 구워도 맛있다. 닭고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고기를 딱 구워주시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맛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맛있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맥주랑 잔뜩 먹고서 김치찌개 나왔을 땐 이미 너무 많이 먹은 뒤였어. 다음날 아침 이제 먹고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먹으러 갔어요. 고말 칼국수라는 거 먹었는데 이거거든요. 이건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시켰냐면 이게 보말 전 보말 칼국수? 난 죽을 시켰어 근데. 근데 이게 한 그릇씩 이제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같이 간 애는 이거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먹었습니다. 죽은 별맛 없어. 죽은 아무 맛도 안 났어. 우리가 아는 그 죽맛.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이제 사연이 있는데 이게 푸딩이거든요? 근데 난 이거 가기 싫었어. 남자들끼리 이거 왜 먹어? 이런 걸 가고 싶지가 않았거든? 근데 이제 걔가 꼭 가야 되는데 존나 씹게이라고 내가 막 뭐라 했지. 이거 왜 먹냐고. 남자들끼리 무슨 푸딩이냐고. 진짜 걔 씹게이네 뭐래 막 이랬지. 막 존나 뭐라 했어. 꼭 먹어야 된대. 이게 진짜 맛있대. 그래서 막 뭐라 했는데 졸라 맛있어. 딱 먹고서 와 졸라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왜 왔는지 알겠다. 너무 맛있더라고. 이거 진짜 맛있더라. 나 푸딩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난 그래서 뭐 푸딩이 그냥 푸딩이지. 그냥 뭐 푸딩 그냥 편의점 가도 파는 거고 그냥 뭐 뻔한 맛이잖아. 그걸 굳이 여기서 왜 먹어. 시간 아깝고 돈 아깝게 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 이 카스타드가 진짜 맛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주도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이거 사람 줄 서서 먹는데요. 먹고 나서 마지막에 그 입안에 계란향이 꽉 차. 갑자기 순식간에 계란향으로 입안이 꽉 차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계속. 근데 면세점에서 팔더라고. 공항 면세점에서 이거 팔더라고. 우유 맛. 본인이 제일 잘 차먹네. 그러고 눈으로 맞아. 욕했을 때 어쩌라고. 키키키. 맛있는데 어쩌라고. 근데 잘 먹네. 이 매장에서 안 파는 맛을 팔아요. 우유 맛이라고 팔더라고. 이거는 커스터드 맛이고 그거 한 컵씩 사서 또 먹었어. 아 그리고 이제 우물을 먹고 나서 이게 아침이거든요 이게. 바로 또 밥을 먹어야 되거든. 또 시간이 남는 거야. 그래서 택시기사님이랑 막 얘기했는데 택시기사님이 어디 갈지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무슨 카페를 추천해주셨어요. 카페 무슨 호텔 샌드라고 카페를 추천해주셨는데 가니까 무슨 이런 백사장이 이렇게 보여 카페 앞에. 애월쪽 맞아요. 아시네. 와 너무 좋은 거야 카페가. 사람도 바글바글 꽉 찼어. 그래서 여기가 진짜 명당이 있는데 앞에 매트리스가 있어요. 또 매트리스가 8개 있어. 근데 거기 사람들이 안 나오지 매트리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딱 가자마자 또 마침 테이블 자리가 난 거예요 바로 앞에. 거기도 되게 좋은 자리였어. 그래서 앉아서 내가 호크아이를 했어. 계속 호크아이에서 누가 안 일어나나 사람들 그 음료 양 이거 계산하면서 계속 호크아이 했는데 근데 이제 딱 이 앞에 지금 이분들 있지. 이분들이 딱 일어날 기미가 보이는 거야. 그 있잖아 딱 일어나서 이제 기지개 한번 켜주고 핸드폰 한번 보고 약간 여기 테이블 주섬주섬 정리하는 거야. 바로 물어봤지 혹시 가세요? 혹시 일어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앉을게요 이래가지고 바로 앉았어요. 바로 앉았어.
저는 커피를 안 먹어가지고 이거 먹었는데 바로 해변에 한 1시간 앉아있었어 그냥. 와 너무 좋더라. 완전 그냥 제대로 그냥 해변이더라. 근데 날씨가 아직 그렇게 덥지 않아서 그런지 수영복 입으신 분이 없더라고. 깨비용. 그러면 2시간 쌉 가능인데. 그래서 여기서 먹다가 이제 좀 소화됐길래 바로도 밥을 먹으러 왔죠. 거의 먹으러 갔어요 그냥 사실. 네, 먹으러 갔어요. 뭘 먹었냐? 아 이거 빼먹을 수 없었죠.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 갈치구이네.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 이거 되면 어렸을 때부터 TV로 숟가락 두 개로 주인 아저씨가 착착착착착착 뼈 발라주고 착착착착착 뼈 한 다음에 뼈 쓱 옮고 빼는 거 있거든요. 난도질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다 순살이에요. 순살. 여기 이 뒤편도 순살. 전부 다 순살. 가시 하나도 안 나왔어. 그냥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여기 찌개가 와 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바로 이동한 곳이 이제 피규어 뮤지엄 갔어요. 피규어 뮤지엄 입구에 딱 이게 있더라고. 가니까 닥스도 막 있고. 닥스 마침 봤는데 아 이거 너무 신기해서 찍어서 다크소울 등신대. 와 이거는 탐나더라. 다크소울 3 진짜 와 소리 나왔어. 엄청 커요 이거. 사람만 해 진짜 그냥. 지렸습니다 이거. 이거 보고 바로 찍었고 제가 아는 것만 찍고 그냥 좀 신기한 것만 찍었어요. 엄청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찍는 거는 불가능하고 너무 많아서. 이런 등신 사이즈가 엄청 많아요. 타노스도 이거 엄청 크고. 등신들이 아니라 1:1 등신 사이즈라고. 엘사도 1:1이야 근데 얼굴이 약간 좀 뭔가 아쉬워. 얼굴이 뭔가 못생겼어. 여기가 숙소인데 아 숙소 진짜 잘못 잡았어요. 뷰는 끝내주거든요? 뷰만 좋아! 위치가 최악이었어. 진짜 뭐 산책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그래서 와 다음부터 로드뷰를 꼭 봐야겠다. 나는 약간 바닷가에 있는 이런 게 약간 좀 로망이라 뭔가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 뷰만 좋아. 뷰 만렙. 나머지 다 빵.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로드뷰 해야 돼요 진짜. 산책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가가지고 여기 밑에도 좀 걸어봤는데 여기 밑에 걷고 알았어요. 여기 밑에 보말 천국이야. 이게 보말이거든? 이게 진짜 널렸어요. 바위 하나에 막 수백 개가 붙어있어. 이게 보말이다. 그냥 다슬기야 다슬기. 그 창문을 열면은 계속 소리가 나요 얘네들이. 보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 계속 막 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 갯광고 많이 보셨나요? 어 졸라 징그럽던데요? 갯광고 그거 바퀴벌레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걷다가 진짜. 아 겁나 큰 거 봤거든. 조그만 건 별로 안 무서웠는데 무슨 엄지손가락 두 개만한 거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랜만에 그 바다 짠내 맡아서 너무 좋았어.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청자분이 저희 카페에 올려주셨거든요 저번에? 제가 이제 저녁에 혼자 우연히 혼자 제주도 여행 중인데 우연히 들어간 곳이래요. 갔어요 여기를. 여기를 갔어. 저도 메뉴판 찍었는데 제가 이거 이제 핸드폰으로 칠한 거 제가 먹은 거예요 이거. 페일에일 IPA 복덩이 본맛을 먹었는데 IPA가 제일 맛있더라.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저녁으로 이제 갔습니다. 피자 맛있게 먹고. 피자가 한 판 있었는데 어느새 두 조각. 감튀 나올 때쯤에 벌써 두 조각. 잘 먹네. 아주 맛있게 먹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이 감튀가 그냥 감튀가 아니에요. 이 감튀가 설명 보면은 두껍게 썰어 한우 고기 기름에 튀겨낸 감자. 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한우 고기 기름에 튀겼다고? 한우 기름에다가 튀긴 감튀라고? 이건 못 참지 해서 바로 시켜봤어요. 아 맛있었습니다 이거. 엄청 고소하던데? 그리고 이제 맥주 먹고서 이제 걷는데 친이랑 갔다 오신 건가요? 지랄해 진짜. 걷는데 바닥이 제주도 이거 신기하더라. 이런 게 있더라. 바닥에 이렇게 막 LED로 이렇게 쫙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이뻐.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아 다음날 아침 또 바로 눈 뜨자마자 또 음식을 먹습니다. 고기국수? 올레국수라고 이제 고기국수집이었는데 여기도 무슨 수요미식회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막 그렇게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 그냥 맛있는 고기국수다? 돼지고기인데 국물이 약간 삼계탕 국물 같았어. 근데 국물 맛은 뭔가 좀 특이했어요. 이렇게 해서 먹고 끝났습니다. 아침 먹고 끝이에요 이날은. 이날은 비행기표가 좀 더 늦게 오고 싶었는데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오는 거 아니면 밤 완전 늦게 오는 거라 그냥 아침에 왔어요. 먹고서 그냥 바로 아침에 왔어요. 좀 아쉬웠어 3일째는. 아침 먹고 땡.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아주 맛있게 먹고 놀았다. 에린이 선물도 사고. 그러면은 제 여행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2월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신고 하기 위해서 켰습니다 오늘.